난 유에페라고 함. 예. 참고로 지금 이 목소리는 아픈 것이 아니라 그냥 작게만 하고 있는 겁니다. 예, 부모님이 계신 관계로, 그래도 아버지도 계신 관계로, 솔직히 아버지 계신다고 큰 목소리도 내긴 하지만 밖에 계신 관계로 예, 하는 건데요. 일단 오늘 찍을 공지 영상은, 아 맞다, 왜 놔두자. 아니 왜 이래.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제주도를 갔다 와요. 그래서 영상을 못 올리기 때문에, 네, 오늘 영상이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올라갑니다. 총 이제 공지랑 아까 두 개 55분짜리. 아니 그건 진짜 짧게 찍고 싶은,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. 아 맞아, 그거에 대해서는 55분짜리 영상에서 말하자면 제가 졌습니다. 네, 그런 거고요. 그리고 아 그리고 들어 그 약반 그 듀얼도 하나 올리고, 네, 하고 이제 그다음에 여분 영상 하나 더 올리도록 하겠고요. 네, 뭐 그런다는 거, 네, 좀 알아주시고요. 네, 영상이 공네개 올라가고, 그다음에 금요일로 안 올라가고, 그리고 이제 일요일 오기 때문에 월요일에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간다는 걸 알아주시고요. 그리고 이제 얼굴 공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건데요. 제가 이제 2만 명이 되면 얼굴을 공개하겠다고, 이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, 그러니까 2,000명대 했으니까 제가 2만 명대 생각해보겠다는데, 그 이제 댓글을 좀, 제가 댓글을 좀 달아드리는 도중에 아예 그냥 못생겼다라고, 네, 하는 분이 계시 한분 계시더라고요. 예, 인정은 합니다. 제가 뭐제 얼굴 못생겨서 연애 공개 안 하는 거니까요. 그래서 예, 근데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 못생겼다고 들으면 예, 상처를 받는 법이죠. 에뭐 제가 속이 좀 쪼잔한 건 알겠지만, 근데 공개하기 더 싫어졌더라고요. 원래 안할 생각이었는데 더 하기 싫어졌어요. 그래서 얼굴 공개는 그냥 안 2만 명도 안 하고, 그냥 제가 이제 성인 때쯤이나 아니면 그때쯤에도 제 마음에 안 들면 가면 쓰고. 아이고, 어느 유튜브 분이 생각나긴 하지만, 네, 그 유튜브 분의 가면이 아닌 뭐 그냥 다른 가면 껴가지고, 네, 그렇게 얼굴, 그러니까 얼굴 반만 또 공개, 얼굴 반 공개하면 괜찮더라고요. 연예인 코라면서도. 내가 다른 얼굴에서 다른 부위 몰라도 입에는 자신 있어. 응? 아 코는 자신 있어. 왜냐 그거든. 해서 네, 뭐 그런다는 거. 네, 얼굴 공개는 네, 안 하는 걸로 네, 알아주시고요.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. 그럼 끝.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리면, 예, 령수 한 받침은 외는 제가 가질 겁니다. 왜냐면 외는 예쁘기 때문이죠.